안녕하십니까. 오늘 UST를 함께 살펴볼 AP 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UST는 현재 8%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490만 주로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659%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어떤 내용으로 오늘 이런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코드번호 26377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3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UST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죠. 전체적인 매출의 대부분은 이 스테인리스 강관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중소형 철강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철강 업종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소형 철강주들의 상승세에 편승해서 UST나 이런 종목이 함께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앞선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도 대부분 좀 철강주가 되게 강해요. 뭐 TCC 스틸이나 이런 것들도 장주에는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그런 이제 모습도 있었고, 물론 좀 상승폭이 줄었지만, 동일철강이나 동일제강, 뭐 동일철강, 뭐 이런 종목들 보면 대체적으로 오늘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주 내에서도 약간은 좀 그날그날 더잘 가는 종목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수단매나 이런 것들이 좀 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하이스틸이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잘 가죠. 상당히 좀잘 가는 모습이고, 최근에 좀잘 갔던 뭐 문배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또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철강주들마다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엇갈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UST도 중소형 철강 관련 회사로서 하나의 그런 테마에 편승해서 또는 업종의 이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에 편승해서 오늘의 또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중소형 철강주를 비롯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 철강이 수출세 환급 폐지에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중국이 5월 1일부로 철강 수출세 환급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오늘 철강주들의 강세의 이유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UST도 포함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로 중국이 철강 수출세 환급을 전면 폐지하면서 146개 품목을 대상으로 9에서 13%의 세금 보조가 사라지게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출 오퍼 가격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와 글로벌 가격 긍정적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T는 이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은 다소 좀 철강 이슈와는 좀 동떨어진 2차전지 분리막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현재 이 회사가 2차전지 분리막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분리막 연구 개발에 대한 결과가 올해 상반기 2021년 6월 이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때 한번 딱 튀고 나서는 더 이상 뭐별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2차 전지 분리막 쪽에서의 연구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 UST가 철강 산업에 플러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분리막이 더해지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2차 전지 분리막 쪽에서의 연구 성과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한 500억대 나오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사실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와서 올리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500억대, 뭐, 영업이익 50억대 전후,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딱히 뭐,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된다, 이런 요소로 주가가 뛰는 종목은 아니죠.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70%를 들고 있는데요. 유동 주식 수가 한 28%밖에 없는, 대표적인 좀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슈로 가든, 2차 전지 분리막이든, 아니면 철강 이슈로 가든, 둘 다, 다 좋은 뉴스죠. 그리고 최근에 뭐 윤석열 관련주, 정치 테마주까지 좀 더해졌는데, 윤석열 관련주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 한 번인가 반짝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에 대해서 정치 테마로 가는 거는 좀 늦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차 전지 분리막과 철강 산업의 호황, 철강 산업의 이제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게좀더 견고하게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했었고, 이때 상승을 통해서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역배열의 흐름을 정배열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았고, 위로는 한 6,400원 정도의 저항을 두면서 하나의 박스권 흐름들을 만들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6,40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야, 이거 이제 좀 가게, 박스권 뚫었다.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키워가겠는데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올렸죠. 잠깐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놓고 6,400원 위에서 다시 슈팅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흐름도 결코 음봉이긴 하지만 세력이 뭐 털고 나갔다의 흐름보다는 약간은 좀 매집의 흔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이런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대부분 다 상승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이 됐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일정한 밴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저런 부분들이 좀 매집의 거래량, 매집의 캔들로서 좀 의심해 볼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도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이 앞으로 이제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간을 통해서 매물 소화도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이제 거래량을 좀 터뜨리면서 가고 있는데, 딱히 다음 저항대가 어디다라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까지 더갈수 있, 한만원 정도까지도 뭐 저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밑으로는 6,400원의 지지를 보고, 최대 뭐만원 이상, 뭐만원 정도까지도 뭐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라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앞으로 얼마까지 더 상승폭을 키워갈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기서 응축됐던 힘을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의 전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길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USD를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4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만 계속해서 좀 관찰하면서 현재는 좀 흐름들을 더 이어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5일선, 11선이 우상향하는 단기 상승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더 붙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6,400원 정도의 큰 이탈만 없다면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을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설령 내려온다 하더라도 역시나 6,4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보면서 좀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의 시장이 좋았고, 그렇음에도 그 영향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른 여타 많이 올라간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작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UST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